안녕하세요. 잡식 수락가입니다. 오늘은 야식으로 간단하게 하가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새우 딤섬. 재료는 새우, 죽순, 돼지고기 비계로 라이스페이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드 내는 방법은 냄비나 프라이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불을 켜서 기름을 내시면 돼요.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 그냥 주기도 하시거든요. 아니면은 삼겹살 할 때 기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을 때 그거 조금만 잘라주시면 돼요. 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기름이다 보니까 점점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훅 타요. 이것도 이미 탔어. 이건 못 써. 이렇게 해서 차게 식혀주시면 돼요. 죽순 30g을 다져서 넣어줍니다. 죽순이 없으시면 양배추를 넣으셔도 돼요. 물기가 거의 없는 채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 350에서 400g을 반만 으깨고 반은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고기 다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 저는 확실하고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열받아서 내 뚝배기 깨기 전에 미리 치고 나야지. 이제 여기에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꼭 들어가야 될 거는 감자 전분 한 큰술. 아, 끝날려라 전분 가루. 아, 짜증. 아, 짜증. 전분 가루 한 큰술. 한 큰술 맞아? 맞다고 하자. 새우를 조금 더 넣으면 되지. 후추 반 티스푼, 라드. 라드 만들기 너무 힘들어. 너무 귀찮아. 그러시면 식용유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러블리, 백화수, 뭐. 알았으니까. 뭐. 반 큰술. 아이씨. 됐어. 집에 굴소스가 있다. 그럼 굴소스로 간을 맞춰주시면 아주 완벽해져요. 이런 굴소스 있죠? 네, 갖고 오세요. 아이씨. 좋은 것만 뜨려. 풀무원인가? 반 큰술. 이제 잘 주물러서 재료가 어우러지게 합니다. 라이스페이퍼로 딤섬 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장을 겹쳐서 미지근한 물에 담가주세요. 그 다음 4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피에 마트소를 한 티스푼 분량으로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싸지니까 적당히 넣어주세요. 아, 나 점점 욕심 부리고 있어. 그만! 잘해! 아,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 내 귀퉁이를 보자기처럼 맞닿게 해줄게요. 이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싸진 새우 딤섬은 찜기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왜 날 쳐다보고 있어? 내가... 왜 날 굳어보고 있는 건데? 만드는 건 내가 할게. 찌는 건 누가 할래? 아, 그게 저였어요? 누가 할래? 아, 알겠어. 음식 있는 데서 발.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묵직한 것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모양 내는 게 귀찮다. 스프링롤처럼 말아주시면 돼요. 한 숟가락을 놔준 다음에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양쪽 끝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돌. 쉽죠? 이거는 돌돌 말기 때문에 한 장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의 맥주는 크래프트 브루스의 로보 임페리얼 스타우트 카카오 앤 코코넛. 왜 이러? 오, 다 외웠다. 이거는 알코올 도수는 10도예요. 야, 소맥보다 높아. 역대급 맥주 도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의 맛을 알고 있지. 맛있다는 걸. 진짜 이쁘다 이거. 여러분, 잔도 고려청자 모티브의 잔입니다. 나의 이쁜 컵을 봐달라고. 관략이 뭐 같아? 달달한 맥주가 드시고 싶으실 때 드시면 되게 좋은 맥주예요. 아, 아시죠 여러분? 하가오 느낌이지? 시판에서 파는 진짜 그런 느낌 나요 여러분. 솔직히 하가오를 밖에서 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이걸 만들어 먹겠어. 괜찮지. 먹으면 먹을수록 괜찮아. 반은 다지고 반은 통으로 넣다 보니까 식감도 살고 사 먹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굳이 죽순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죽순 들어간 거 별로 티 안 나요. 이게 만약에 간이 안 맞으면은 고추기름을 넣은 간장을 찍어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